5세트 경기로 이어지겠습니다. 최근에 컨디션이 좋지 않았던 하비에르 팔라존과 오늘 컨디션이 좋은 무라트나지 초클루의 대결입니다. 자, 팔라존이 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. 자, 초클루 선수가 먼저 초공략합니다. 일단 이 전 세트의 기운이 분명히 남아 있을 거거든요. 자, 마지막 회전까지 잘 받아줬고 득점 받습니다. 오늘은 초콜릿 컨디션도 좋아 보이고 무엇보다도 앞선 세트에서 이제 응우엔 구호 공유엔 선수 활약이 또 아주 인상적이었고요. 그러네요. 잠깐 초콜릿 선수 때문에 까먹고 있었는데 네. 네, 응우엔 선수가 정말 좋았었죠. 그렇습니다. 오늘 신정주 선수의 이제 부모님이 또 초콜릿 선수의 이제 부인 뒤에서 또 응원을 하고 있어요. 네, 부산에서 올라오셨다고 하더라고요. 네. 자, 빗겨치기, 걸어치기인가요? 걸어치기도 나쁘지 않고요. 자, 이 공을 걸어치기 형태로 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네. 초콜릿 선수가 워낙에 빗겨치기를 잘 치다 보니까 이런 배치도 그냥 빗겨치기로 간단하게 치네요. 물론 득점은 안 됐지만요. 공략을 했는데 네, 득점은 되지 못했습니다. 자, 팔라존 네, 직접 공략. 자, 원투 쿠션 이후에 휘어짐이 확실하게 보여지죠. 네. 공의 진행을 보면 원쿠션에서 상단 회전이 많이 쓰이는 게 아니라 원쿠션, 투쿠션 맞고 난 이후에 밀림을 확실하게 만들어줍니다. 어디서 휘어지는지가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. 네. 근데 다음 배치가 너무 어렵네요. 거의 뭐 본인이 득점하고 수비가 된 느낌인데요. 네. 자, 이 공을 세워서 세워치기. 와, 이런 설계가 참 이거를 놓치기는 했습니다만 네, 설계가 참 멋집니다. 네. 일목적구 저 사이로 키스 빼는 것도 정말 멋있고 네 그렇습니다. 최근에 이제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체중이 상당히 많이 빠졌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면서 걱정을 자아내게 했었던 팔라존 선수인데 이제는 좀 괜찮아진 거겠죠? 네, 좀 괜찮아졌으니까 좀 편안하게 오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. 왼쪽으로 옆돌리기. 자, 마지막 회전. 좋습니다. 네. 2대1로 앞서 나갑니다. 빗겨치기 짧게 선택을 하겠죠. 자, 진행은 좋습니다. 네, 좋아요. 일반적으로 뒤돌려치기냐 빗겨치기냐 선택을 딱 하는 걸 봤을 때 일단 가까운 공에 있는 공이기 때문에 빗겨치기 선택이 좀 쉬워 보이고 근데 이제 이 배치를 이렇게 리버스 핸드 라인, 그 끝오름 라인으로 치기는 참 쉽지 않거든요. 네. 네. 근데 정말 편안하게 치네요. 저 아래로 내리나요? 네, 아래로 내리죠. 아, 자, 조금 덜 네. 내려갔는데요. 네. 네. 아, 어가 두 번 나왔습니다. 그렇습니다. 혹시나 하고 좀 지켜봤는데요. 득점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. 네, 아래쪽으로 내려 보내는 횡단. 원쿠션을 좀 깊게 잡아놓고, 투쿠션 이후서부터 이제 입사반사가 좁아지면서 갈 수 있게 네. 반발을 일으켜줬어요. 네, 그 반발이, PBA 테이블은 상당히 셉니다.
자, 되돌리기 대회전 시도. 흰볼이, 네. 오! 아, 아, 이렇게도 이게 또안 찌면 안 맞네요. 되네요. 네. 자, 오픈 브릿지로. 자, 라인은 잘 만들었는데, 스키스가 가로막히면서, 상대 선수에게, 초콜릿 선수에게, 이 3뱅크가 좀 좋아 보이지만, 옆돌리기도 가능합니다. 이런 공들을 또 초콜릿 선수가 옆돌리기를 칠 수도 있어요. 노란 공이 노란 볼 옆돌리기. 옆에 네. 네. 지금 3뱅크가 각도 재기가 조금은 애매해요. 그래서 아예 5F 시스템 라인으로 치려고 하면 이제 워낙 긴각 출발이고 1, 2목 잡고 위치도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세워 치는 형태로 가는 3뱅크가 더 나을 것 같거든요. 1, 2목 잡고 그렇게 배치된 거 보면 그쵸. 맞는 확률은 좋은데. 네. 네. 예쁘게 서 있는 느낌은 있는데 옆돌리기 가네요. 네. 옆돌리기 아닌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아. 세워주는 3뱅크 샷이죠. 그렇군요. 코너 네. 언저리로 들어가는. 되나요? 네, 됐습니다. 좋아요. 네. 3뱅크는 아주 달콤하겠는데요. 네. 만약에 2점제 경기가 아니라면 지금 이 배치는 아마 3뱅크 선택을 안 했을 거고요. 네. 근데 지금 2점제 경기다 보니까 충분히 3뱅크를 노릴만 하죠. 지금 이 배치에서는. 아, 1, 2목 적구가 예쁘게 서 있었잖아요. 네, 그쵸. 이런 거는 또 3뱅크에 쳐줘야 또. 그렇습니다. 네, 또 팀리그에 또 맛이 있죠, 또. 네. 네. 자, 옆돌리기. 회전이 많이 걸려 있는데요. 아, 좋습니다. 5세트가 이제 11점 경기. 이 초클루도 이제 팀리그 경기할 때 보면 좀 편해 보이죠? 그렇죠. 네. 진짜 이제 좀 적응이 완벽하게 된 듯한 느낌이에요. 그렇습니다. 네. 자, 옆돌리기. 두껍게 키스를 뺄지, 두껍게 키스 빼네요. 자, 뒤로. 자, 지금 1목 초코 풀샷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. 분위기를 지금 이 초콜릿 선수가 가져가고 있어요. 아, 좋네요. 정말 좋습니다. 선택도 좋고. 아, 오늘 김진아 선수, 김광현 선수는 오늘 보니까 뭔가 좀 승리를 낙관하고 있는 듯한 약간 그런 느낌이죠. 그런 느낌이죠. 네. 네. 자, 지금도 자, 무회전 혹은 약간의 느낌 역회전을 줄 수도 있어요. 일목 족구가 돌아갈 수 있는,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힘 배합으로 일목 족구를 처리를 해줬거든요. 네. 두툼하게 잡아놓고 거기서부터 입사반사를 진행을 시키는 달아나지 않게. 거의 무회전성이었겠네요. 그렇겠군요. 네. 분위기가 뭐 초콜릿 쪽으로 넘어갔는데요. 네. 자, 뒤돌려치기가 아주 좋게 서 있죠. 그렇습니다. 석점 남은 무라나지 초클루. 이제 두점 남았어요. 브라스나지 초클루 선수의 부인은 참 해맑게 웃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모나리자보다 더 아름다운 미소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이 배치도 아까 전에 쳤던 것처럼 아래쪽으로 내리는 횡단을 깊은 입사반사를 잡아놓고 칠수 있거든요. 아니면 세어치기입니다. 아, 이거 더블 쿠션인가요? 직접 가나요? 아니면 세우는? 장장탄으로? 장장으로 갈 수도 있고 장장단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. 자, 장장단으로 리버스 형태예요. 아, 네. 멋지네요. 자, 저 뒤에 신정수 선수와 같이 잡히네요. 부모님의 얼굴이요. 그렇습니다. 네. 부산에서 지금 올라와서 네, 아들을 또 응원하고 있습니다. 리버스라고 표현은 하지만 역회전이 거의 한 원팁 정도에서 끝난 것 같아요. 네.
이제 보통 리버스와 더블 쿠션의 형태가 진행되는 게 가장 반대되는 게 맨 마지막이 끄도름이냐 아니면 재회전이냐예요. 매치 포인트 아래쪽으로 옆돌리기인가요? 자 이거 자 넘어가나요? 회전이 아~ 넘어갔어요. 에티켓입니까? 여유가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. 설마 에티켓은 아닐 거고요. 네. 자, 하단 당점이 조금 많이 부여되면서 좀 네. 많이 끌려 들어갔죠. 여유가 있으니까 놓쳐도 조금 괜찮습니까? 아직까지는 좀 여유가 있지만 상대는 팔라존 선수예요. 네. 네. 상대가 팔라존이라고 하니까 또 정신이 번쩍 나겠군요. 자, 횡단. 횡단이 아니고. 아, 네네네. 팔라존의 공이 노란 볼이었죠. 예, 네, 비껴치기 대전을 키웠었는데 네. 미스가 나버렸어요. 점수차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. 아, 좀 많이 아파 보이네요. 네, 지금 뭐 얼굴에 지금 다크서클도 지나고요. 네. 컨디션이 많이 좋지 않아 보이는 팔라존 선수예요. 그런데도 이렇게 경기에 나와서 열심히 하는 모습이 참 좋네요. 네. 그건 좋지만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옆돌리기. 매치 포인트.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. 예. 진짜 요번에도 4대1 승부네요. 그러네요. 네.